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영상을 오늘도 보러 와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흥미진진하고 기상천외한 사건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유명한 퉁구스카 대폭발의 운석 낙하 지점에서 과학자가 발견한 것에 대해 소개합니다. 1차 조사를 시작으로 그 몇 번 정도 행해진 조사 내용에 대해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과학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발견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흥미로운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수께끼로 가득 찬 사건. 20세기 최대의 미스터리가 된 이 사건은 1908년 6월 30일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에 발생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화구가 동시베리아 하늘에 거대한 꼬리를 남겼습니다. 남동쪽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대기권에 돌입해 포드 카메나야 퉁구스카 강과 인접한 타이가 무인지대 상공 고도 약 7에서 10km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그 폭발의 여파로 800km 앞까지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200km 떨어진 집에선 창문이 날아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충격에 의한 지진의 흔들림이 독일에서도 관측되었습니다. 폭발 이후 수일 동안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실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평소 볼 수 없을 정도의 야광운과 더불어 비정상적으로 밝게 빛나는 밤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런 현상은 가라앉았지만 불투명한 대기의 상태는 그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천체를 관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지적은 8월 중순까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타이가에 미친 피해는 아마 수폭 폭발과도 맞먹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광대한 지역에서 맹렬한 삼림어제가 발생해 2000제곱킬로미터 범위에 이르는 수목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유일한 위안은 이것이 깊숙한 무인 벌판에서 일어났다는 것 정도이죠. 만약 대도시 상공에서 이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폭발 후 나타났던 일련의 흐름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 과학계에서 보인 이상할 정도의 무관심입니다. 운석을 알린 첫 번째 기사는 무려 발생한 지 12일이나 지난 후 게다가 전국지는커녕 지방지인 시비르스카야 지즈니에서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같은 지방지인 다른 신문이 기사를 게재한 이후로는 짜고 친 듯이 더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14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히려 관심의 정도는 운석 낙하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높을 정도인데요. 다만 당시의 사회를 굳이 옹호해보자면 사실상 그럴 상황과 여건이 아니긴 했습니다. 국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때,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려던 시대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이나 그 직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시베리아의 무인벌판에 떨어진 운석의 흥미를 가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차 조사. 퉁구스카의 운석 낙하 지점으로 생각되는 장소에 대한 첫 번째 조사는 1921년에 실시되었습니다. 조사단을 이끌고 있던 것은 광물과 운석의 권위였던 광물학자 레오니드 쿨릭이었는데요. 참고로 쿨릭은 퉁구스카 대폭발의 수수께끼에 매료되어 그 조사와 연구에 20년 가까운 세월을 바쳤다고 합니다. 쿨릭은 첫 번째 조사 후 여러 번의 추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939년 마지막 조사까지 당시 소련 과학 아카데미의 지원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쿨릭은 방대한 수의 발견을 완수해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영향으로 연구가 중단되었고 심지어 이 위대한 과학자도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그는 방대한 수의 목격 증언을 모아 수수께끼의 천체가 폭발한 장소를 거의 확실히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는 단순한 운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쿨릭을 포함해 소련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조사단의 동료도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처음 알아낸 예사롭지 않은 발견은 폭발 지점 바로 아래에 있는 숲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광대한 범위의 수목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폭심지에서는 나무가 선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론 굵은 가지나 잔가지, 잎은 모두 잃은 상태였죠. 그 모습은 마치 창을 들고 있는 중세의 군대를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봇대의 숲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규산염과 자철광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크기의 입자를 대량으로 발견하는 데에도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운석 자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충돌 시 만들어져야 할 거대한 크레이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쿨릭은 소규모 크레이터로 추측할 수 있는 구멍을 몇 개 발견했는데요. 이 설에 의하면 운석은 폭발 시에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졌고 뿔뿔이 낙하하면서 이런 작은 크레이터군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크레이터의 정체는 열카르스트였습니다. 열카르스트는 지표면 아래에 있는 얼음이 녹아 함몰하면서 생겨나는 지형인데요. 쿨릭이 어쩌면 자신의 가설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다른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걸 깜빡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과학자에게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조사단이 이뤄낸 발견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퉁구스카 대폭발에 대해서는 1930년대부터 다양한 설이 난립하게 되었는데요. 쿨릭의 설에 찬동하는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석은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늪이나 강에 떨어져서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석은 사실 혜성의 핵이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이런 핵은 매우 취약한 물질로 되어 있어 폭발의 여파로 완전히 증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호일의 발견과 이론. 퉁구스카 대폭발에 대한 관심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는 특히 1950년대부터 1960년대 UFO 연구나 오컬트, 음모론이 붐을 이루며 더욱 가속화하게 됩니다. 세계에서는 놀라운 이론이 제창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대폭발은 사실 그 유명한 니콜라 테슬라의 실험이다 라든가 어떤 신에 계시다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파격적인 가설 중에서도 외계 생명체라는 주장이 가장 확실하게 많은 인기를 끌어모았습니다. 이 설에 의하면 퉁구스카의 운석은 사실 외계인이 탄 우주선이고 지구 대기권에 추락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설은 미국에서도 소련에서도 일부 과학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죠.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가설을 고집했습니다. 전후의 조사를 통해 과학자들은 폭심지에서 방사성 물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그리 많지 않았고요. 또한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운석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인 론스달라이트와 트로라이트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지구 밖에서 온 물체에는 이리듐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퉁구스카 대폭발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발견 중 하나로 체코 호수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운석 낙하 지점으로 여겨지는 장소로부터 불과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인데요. 비교적 최근에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은 이 호수가 운석, 혹은 운석의 파편에 의해 만들어진 크레이터일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수 바닥에서 수수께끼의 물체가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그 이론에 따른다면 운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탈리아의 연구자들의 가설에 대해서는 시베리아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현지 연구자들을 포함해 많은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체코 호수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온 것이므로 퉁구스카 운석의 크레이터일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행해진 수많은 조사에서는 말 그대로 낙하 지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 호수에 관한 연구 역시 당시 함께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퉁구스카 대폭발 연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과학자들은 늘 새로운 발견을 하고 언제나 다양한 학설이 출현합니다. 어쩌면 가까운 장래에 이 일에 관한 모든 의문이 풀려서 전 세계 최대의 수수께끼 중 하나가 마침내 해명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지구 외 방문자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 공유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가진 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신다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